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할때또저 주법을 새롭게 배우지 말고 그냥 주법 한두 개를 내 걸로 빨리 만드세요. 빨리 만든 다음에 아휴 아니에요.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카포는 하나, 둘, 셋. 3카포에 놓고 연주를 하시면 돼요. 3카포에 놓고 위에 코드대로 연주하시면은 원곡이랑 맞춰서 연주할 수 있고요. 자기는 뭐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 치는 게 좋다 하시는 사람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카포를 3카포에 꽂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3카포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음역대를 찾아가지고 연주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좋아요.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3카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예요.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러면은 카포를 이렇게 하나, 둘, 내리는 거예요. 노래방에서 노래가 높을 때 음정 버튼 다운 누르잖아요.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. 그래서 두 개를 내리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. 노래가 낮아져요. 반대로 좀 낮다 싶으면 이제 올리는 거예요. 업 버튼 이렇게.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. 자, 그럼 제가 노래를 한번 치고 알려드릴게요. 주법은 16비트 바운스 주법하고 후반부 넘어가서 이두개 나와요. 하나. 이거 하고 둘. 자,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. 자, 볼 때는 간단했죠. 그러니까 제가 친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딱두 개만 연습하면 이 노래 좀 멋있고 세련되게 연주할 수 있어요. 물론 쉽지만. 자, 시작합니다. 여기까지. 자,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연주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코드마다 줄을 몇번 튕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코드를 잡고 그 줄만 튕기면은 이 노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C. 5, 4, 3, 2. 엄지, 엄지, 검지, 중지, 찹.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엄지, 엄지, 검지, 중지. 자, 그 다음 F 메이저 7. 4, 3, 2, 1, 첫. 엄지, 검지, 중지, 약지, 찹. 그렇게 해서 네 손가락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. 새끼 안 써요. 자, 그 다음에 D 마이너. 엄지, 검지, 중지, 약지. 4, 3, 2, 1이에요. 자, E7. 6, 4,
3 2 G 6 4 3 2 A 마이너 5 4 3 2 지금 제가 알려드린 코드마다 줄 튕기는 순서는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평생 이렇게 거의 쓰일 거니까 지금 해놓을 때 잘 해놓으셔야 돼요. 엄지손가락은 6번 줄, 5번 줄, 4번 줄, 검지는 3번, 중지는 2번, 약지는 1번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사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게 돼요. 물론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즐거우면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 드릴 말 할 수는 없어요. 자, 그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금 알려드린 코드와 줄 튕기는 순서로 연주 한번 해볼게요.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.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돼요. 자, 그럼 다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는 오른손 주법이 바뀝니다. 스트로크로. 스트로크 주법 알려드릴게요. 합니다. 다시. 굉장히 많이 쓰이는 16비트 스트로크 주법이니까 지금 할 때 그냥 몸에서 그냥 몸에 배워버릴 정도로 그냥 뭐만 하면 이것만 나올 정도로 연습하셔도 좋아요. 자, 그럼 이 오른손 패턴을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줄부터 연주해 볼게요. 한 번쯤은 중간에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업에 바뀌어야 돼요.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돼요. 16비트 바운스 주법 그리고 16비트 스트로크 주법은요 기타를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타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. 근데 편하게 생각하세요. 16비트 바운스 주법은요 16비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 16개, 8 더하기 8은 16이죠. 자, 이 16개에 바운스가 들어간 거예요.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물론 이게 네 박자 안에서 하나, 둘, 셋, 넷 이 네 박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16비트 바운스 주법 자동으로 이제 목이 슬쩍슬쩍 내려가면서 바운스가 될 거예요. 그리고 16비트 스트로크 주법은요 네 박자 안에서 이렇게 들릴 거예요. 딴, 툭, 퉁, 두둥, 퉁퉁퉁퉁. 그게 아니라 정확히 다시 해볼게요. 네 박자 세워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박자 안에서 16번을 흔드는 게 16비트 스트로크 주법인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누가 이런 식으로 기타를 연주하겠어요.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. 그래서 손을 이렇게 16번을 이렇게 일정하게 흔들다 보니까 가장 예쁘게 나온 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
그래서 이렇게 예쁜 게 나와서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냥 16비트 스트로크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들이 많아요.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. 16비트 스트로크 수법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손에 익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할때또저 주법을 새롭게 배우지 말고 그냥 주법 한두 개를 내 걸로 빨리 만드세요. 빨리 만든 다음에 아휴 아니에요.